빨리 어떻게든지 완전한 6대 범죄 수사권도 이제 분리시켜라. 네. 이미 법안은 다 발의가 돼 있죠. 다 발의돼 있어요. 저랑 황운하 의원님,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세 안이 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돼서 돼 있고 그 세 명이 모여서 네. 합의를 다 봤어요. 네네. 어디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자. 네. 네. 그러면 원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6대 범죄 수사를 그대로 경찰로 넘기지는 못하잖아요. 새로운 수사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특별수사청, 그러니까 국수본이 따로 있고 6대 범죄만 따로 수사하는 수사청.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네네. 근데 그 특별수사청에 지금 그 검찰 수사관들이 지금 6천 명이나 되거든요. 그건 검찰이네요. 네,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그리 가서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지금 법무부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에 두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두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을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위험성이 있네요. 장관이 두 명이 되면은 두 명을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해서.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장관 두 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제 행안부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경찰에 대해서 전혀 수사지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놔두고 이 독립된 수사기관들은 이제 기소하는 검사가 이제 견제를 해야죠. 네,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인권 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소하는 검사가 견제를 해주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떤 회의라도 했습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플랜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자고 하면 저쪽 당 간사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상정을 시키는 걸. 뭐 네, 그러면 이제 반대하겠죠. 상정 안 시킨다고. 예. 그럼 우리끼리 이제 단독 이제 법사위를 열어서 네. 거기서 의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건 조정회의 하자고 예. 저쪽 당에서 또 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건 조정회의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서 또 빨리 끝내야 되는지 그걸 또 우리가 또 작전을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서 이제 본회의로 가잖아요. 그럼 또 박병석 의장이 또 과연 상정을 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180석의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죠. 필리버스터를 일단 하게는 해야 돼요. 하루 정도로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발의 요건이 돼요. 저쪽 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요건이. 그렇게 되면 저쪽 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공수처 할 때처럼 이렇게 살라미 작전이라고 해서 회기를 끊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상임위 소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안건조정회의로 넘어가야 돼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네. 맘만 먹으면? 네. 근데 법사위는 맘만 먹었잖아요. 맘을 먹으셨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몇몇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법사위를 열어서 이제 상정시켜서 의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하는 일이죠. 법무부 어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일단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저는 이거는 뭐 폐지하든 말든 저는 별로. 봐봐요, 우리가 네. 수사권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제 말이 그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직접 수사를 확대할 때 저는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직접 수사가 또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하면 상관없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아.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청법에 가면 대통령령으로 6대 범죄 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윤석열 마음대로 직접 수사를 확 확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번에 검찰 개혁에서 완전 네, 수사권을 만약에 폐지시키면 수사권을 그 검찰 수사를 빼 검찰은 수사 못하는 걸로 해서 네. 행안부로 넘기거나 해버리면 그런 거 다 검찰청법보다 네. 입법이 더 상위법이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오, 이건 해결. 아니, 그러니까 검찰청법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낸 것들이 그 검사의 수사를 다 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하거나. 예. 그거 수사. 예. 수사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뭐 아무리 윤석열이가 예. 대통령이 돼도 수사 갖고는 예. 논할 수 없다. 그렇죠. 수사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니네는 기소나 공소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입법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니까 지금은. 그러네. 예. 근데는 이제 그거를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검찰이 수사 개혁 자체를 법안에 못하게. 검찰 개혁 법안에 수사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의총장에서 이게 저기 발동이 걸려야 돼요. 예.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오늘부터 돼요. 우리 시민들이랑 좀 행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걸 꼭 해다오. 이게 곧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예. 시민행동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지금도 독립적인 예산 쓰고 있지 않아요? 검찰총장 147억.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네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 뭐든지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기들은 법원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법률한 예산, 법률 같은 거 만들어 법률안 같은 거 정부 입법 하려면 법무부 통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예, 예. 자기들은 뭐 뭐든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법무 저 검찰 자체가 바뀌잖아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기소청하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예산 편성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딱 기소하는 검사들만 남게 되니까 거기에 따로 무슨 예산이 뭐가 편성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사 때문에 그렇게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늘리겠다는 그치, 거죠. 그렇지. 자기네도 무슨 네. 수사를 했는지 밝히지는 네. 못한다.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지. 쓰는데 직접 수사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범죄를 그러네요. 다 넣겠다고. 아니, 수사권이 없으면 네. 특활비를 그러니까 확 줄여도 아까 되잖아. 아까 대통령령으로 중요 6대 범죄 외에도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늘 수가 있어요. 현재 법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산을 더 갖고 오겠다는 거죠. 즉 직접 수사를 확대하려니까 예산을 더 내 마음대로 편성을 하겠다 이 말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 출신이 되네 직접 수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검찰이 네.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그 뜻이었군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만 하려고 그러고 수사에 돈 드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 진짜.